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시켜주는 부분은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주택자분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양도세 중과 배제를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 기사 보실 텐데요.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사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소제목을 보시면 정부는 인수위의 중과 한시 배제 요청을 거부했다. 문 대통령도 부동산 규제 완화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때문에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서 착수하겠다. 무엇을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시켜주는 걸 바로 착수하겠다. 새 정부가 출범되고 나면 본문 기사 내용을 보시면 인수위는 11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완화 추진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서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서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인수위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서 현 정부는 오늘 11일입니다. 인수위가 제안했던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거부한다라고 밝히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인수위가 현 정부에게 요청했었죠. 4월부터 바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동안 해주자라고 요청했었는데 왜냐면 제가 앞전 라이브 방송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이렇게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시켜주는 건 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니까 현 정부에게 요청을 한 거죠. 시행령을 개정해서 4월부터 바로 양도세 중과를 해주자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거부하니까 그러면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그때 시행령을 바꿔서 바로 시행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기재부, 현 정부의 입장은 실제로 배포가 됐던 보도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날 발표가 된 보도 자료입니다. 이날 기재부는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했고 또 한 가지는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여기에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이 부분은 제가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양도세 중과 배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정부는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이라는 거죠. 이 말은 곧 지금 인수위의 요청을 현 정부가 거부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거죠. 그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제가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이 부동산 관련 다수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니까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서 여타 정책들과 연계해서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새 정부가 출범이 되면 그때 시작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겠죠. 이 투기 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믿고 그러니까 현 정부는 이러한 정책 기조를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제도나 법들을 바꿨는데 그걸 믿고 따라주신 국민들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 기조를 변경하여 무주택자, 1주택자, 이미 주택을 팔았던 기주택 매각자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일정 기간 동안 배제시켜주는 건 새 정부가 출범되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현 정부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현재 추진 중인 공급 확대 등 시장 안정 조치에 만전을 다하고요.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 그러니까 현 정부 역할은 여기까지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부분은 새 정부가 출범되고 나서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이렇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이제 새 정부가 출범되고 나서 이제 5월 10일에 출범할 거니까 5월 10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인수위에서 5월 10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세 가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실 이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체크해 봐야겠죠. 자, 현재 이 기재부가 인수위의 요청을 거부한 이유가 뭘까? 물론 그 보도자료에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절했지만 이게 사실은 약간은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시켜주면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그에 따르는 책임을 좀 피하기 위함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5월 11일부터 서급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서급 적용은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 소자가 거슬을 소자고 급자가 미칠 급자거든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미친다라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서 혜택을 주겠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출범 이후에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가 시행은 될 텐데 그러면 5월 1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행령이 개정돼서 어떤 혜택을 줄 때는 특히 이제 양도세 부분 보통은 5월 11일부터 주택을 양도하는 것부터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소급 적용하겠다라는 건 원래 인수위가 이 현재 정부에 요청을 했던 그때 시기로 돌아가서 4월 중에 주택을 양도한 사람도 혜택을 주겠다라는 뜻인 건지 이건 한번 그 소급 적용의 의미와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는 실제로 5월 달에 시행령이 개정될 때 부칙을 보면서 그 경과 규정을 따져봐야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로 5월 11일부터 주택을 양도할 때 혜택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소급 적용해서 소급 시점을 뭐 한 4월 중에 잡아서 그때부터 양도한 사람은 혜택을 주는 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5월 11일부터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다주택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 중에서 어떤 주택을 팔 때 어떻게 파는 게 지혜로운 방법인가 이 부분도 따져봐야겠죠. 먼저 이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가 되는 그 5월 11일 그 전에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분들은 과연 어떻게 파는 게 좋을까? 잔금 일자를 조정해야겠죠. 우리가 주택을 양도했다는 그 양도 기준 시점은 일반적으로 보면 매매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근데 보통은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등기서로 넘겨주고 이제 매수자가 등기를 접수하는 거니까 이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이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잔금일자만이라도 만약 잔금일자가 5월 10일 이전이라면 이제 매수자에게 부탁을 해서 이 잔금일자를 조금 늦추는 거죠. 5월 11일 이후로 이렇게 잔금일자를 조정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가 있을 거고요. 다만 이 날짜를 무한정 늦추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6월 1일 이후로 늦추게 되면 6월 1일자 우리가 이제 보유세 기준일자잖아요. 그래서 매수한 사람이 보유세 부담을 지는 거니까 매수자가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최대한 늦춘다면 5월 11일부터 아마도 5월 31일 이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이로 잔금일자를 미룬다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지혜롭다면 딱 5월 11일보다 혹시 모르니까 이게 과연 시행령 개정을 며칠 미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5월 말 정도로 미룬다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이 시행령이 개정된 다음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제 이분들은 아마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 기간이 아마 1년일 거예요. 그러면 올해 5월부터 내년 5월까지잖아요. 그러면 이 시행령 개정 이후에 주택을 파시는 분들은 만약 하나만 파실 거라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 이후에 매매계약 하시고 잔금일자를 어떻게 잡든 상관이 없는데 만약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 이 1년이라는 시간 그 안에 주택을 두 개 이상 팔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기간을 나누셔야죠. 왜냐하면 이 양도세 같은 경우는 과세 기간에 양도 차익을 다 계산하니까 양도세 과세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래서 주택을 두 개 이상 파실 거라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잔금일자를 잡는 것 그리고 내년도 5월 10일이나 11일까지 실제로 이제 끝나는 시간 그때까지 잔금을 잡는 것 그래서 이 양도 차익을 분산시켜야겠죠. 한쪽에 몰아버리면 세금 많이 내니까 본인이 팔고자 하는 집들의 양도 차익을 잘 배분하셔서 올해까지 잔금일자를 잡는 것과 그리고 잔금일자를 내년으로 미루는 것 이걸 잘 배분하셔서 파신다면 지혜롭게 주택을 파는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참고사항인데요. 그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기사 내용 중에 약간은 추가 설명이 필요한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사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기사 중간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 주택자에 대해서 기본세율 6에서 45% 이게 바로 기본세율이죠. 여기에다가 20%포인트를 추가해서 적용하는 거고 만약 3주택자 이상이라면 30%포인트를 추가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바로 양도세 중과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만약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여기서 말하는 규제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을 말합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기사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규제지역보다는 정확하게 조정대상 지역으로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자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에 양도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지방세를 포함한다면 세금은 82.5%까지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도 원칙적으로 양도세 세율은 양도차익의 75%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과세 표준 내 75%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했으면 어땠을까. 양도차익의 75%하고요. 과세 표준의 75%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땠을까라는 마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기사만 놓고 본다면 아 다주택자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 무조건
75%, 지방세까지 포함한다면 82.5%의 세금을 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제가 상담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하지만 이 양도세는 그 세율표를 보시면 과세표준 구간별로 구분되어 있죠. 과세표준 구간별로 1200만원 이하, 4600 이하, 8800 이하, 1억 5천 이하, 3억 이하, 5억 이하, 10억 이하, 그리고 최대 10억 초과, 여기에 따라서 6%에서 45%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2주택자면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이라면 30%포인트를 추가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5%라면 과세표준이 10억을 초과했을 때 최대 구간이거든요. 최대 구간일 때만 75%인 거지 그 아래 구간은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표현도 이렇게 최대 구간에서 이만큼 낸다라고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인수위의 요청은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 최고 45% 기본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맞는 표현인 거죠. 이것도 사실은 좀 최대로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자세하게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2년 이상 보유한 이 조건이 붙어있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이 양도세 세율을 적용할 때는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이렇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나눠지는 거고요. 만약 그 보유 기간이 짧다면, 만약 1년 미만 가지고 있다 팔았다면 양도세율은 70%가 되는 거고요. 1년 이상 2년 미만 가지고 있다 팔았다면 60%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이렇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구분이 된다라는 것 이해하시고요. 자, 이런 기사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건 여러분이 그냥 참고하실 부분입니다. 이렇게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시켜주는 부분은 아마도 5월 11일부터 시행될 것이다 라는 부분 살펴봤는데요. 다주택자분들 중에서 주택을 파실 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5월 11일 이후에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 파셔야겠고요. 만약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잔금일자만이라도 이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 5월 11일 이후로 잡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